요즘 가을철 단풍맞이를 위해 등산을 계획 중이실 텐데요. 등산은 심폐기능 향상, 근력 강화, 정신적 만족감 등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운동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등산이 오히려 하체에 독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. 등산 시 주의해야 할 신체 부위 함께 알아볼까요?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하는 부위는 족부입니다. 잘못된 등산화를 신고 긴 시간 동안 등산할 경우 발바닥과 발 뒤꿈치는 지속적으로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. 긴 시간 동안 충격을 받게 되면 염증성 질환인 족저근막염에 걸릴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? 우선 발에 가해지는 충격 자체를 완화해야 하므로 볼이 넓고 푹신한 등산화를 착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추가로 등산화 사이즈를 고를 때는 발이 부을 것을 감안해서 두 사이즈 정도 여유를 두고 선택해 주세요.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칭을 넘기고 등산을 시작하시는데요. 산행 전 스트레칭을 진행해야지만 발바닥 근육을 유연하게 풀어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. 까먹지 마세요. 만약 산행이 길어져서 발바닥이 아프다면요. 차가운 음료캔으로 발바닥을 마사지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으니 마시지 말고 발바닥에 마사지 어떠신가요? 두 번째는 무릎 관절입니다. 등산 시 가파른 경사로 인해 무릎을 크게 그리고 자주 굽혔다 폈다 하며 평소 체중의 최대 7배가 되는 하중으로 연골에 압박을 가함으로 큰 무리를 줄 수밖에 없는데요. 이러한 충격이 지속적으로 가해질 경우 퇴행성 무릎 관절염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 무릎 건강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? 우선 등산 스틱 사용을 추천드리는데요. 등산 스틱을 사용하면 무릎이 받는 하중을 전신이 고르게 부담하여 평소 체중의 85% 정도만 견디면 되므로 보다 안전하게 등산할 수 있습니다. 등산 스틱을 사용해도 다리가 후들거린다면 평소 허벅지 근력을 집중해서 강화시켜야 합니다. 등산 시 무릎에 전달되는 충격과 압력을 허벅지 근육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허벅지 운동 당장 시작해야겠죠? 다만 너무 무리하게 운동하거나 잘못된 자세로 운동할 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주세요. 마지막 부위는 무릎 관절만큼 충격을 많이 받는 발목입니다. 등산 시 발목 또한 평소 체중의 최대 5배를 견뎌야 하며 울퉁불퉁한 돌길과 미끄러운 흙길을 지속적으로 걸어야 하다 보니 발목 염좌나 골절이 발생하기 쉬운데요.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발목이 없는 경등산화보다는 발목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중등산화를 신는 것이 좋으며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 근육과 인대를 유연하게 해준 뒤에 산에 올라야 합니다. 만약 등산 중 발목을 접질리게 된다면 우선 냉찜질을 통해서 통증을 완화한 뒤 빠르게 하산하여 정형외과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주세요. 참고로 제1정형외과 병원은 청담역 14번 출구에 위치해 있습니다. 오늘은 등산 시 주의해야 하는 신체 부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. 더욱 건강한 삶을 위해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